선체가 내일 아침 목포 신항을 향해 출발합니다. 동거차도 어민들은 기름 유출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라며 해상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5.18 유공자 자녀들이 국가고시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농성 지하차도가 5월부터 전면 폐쇄됩니다.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공사 때문인데 2년에 가까운 공사 기간 동안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를 따라 목포 신항으로 이동합니다. 참사 3년 만에 팽목항을 떠나는 가족들의 이사는 컨테이너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가 임박하면서 팽목항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기다림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그리움으로 쌓인 분향소 마당. 3년째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컨테이너 숙소가 이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배가 올라왔다는 거다.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못 찾을 거를 무트로 올라온다는 얘기니까요. 옮길 수 있는 짐은 차량에 실렸고 냉장고, TV 등은 컨테이너와 함께 움직입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의 목포 신항으로 출발이 지연되면서 숙소 이전도 하루 더 연기됐습니다. 컨테이너 주택은 중량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밤에만 이동해야 합니다. 진도에서 목포까지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컨테이너 이동이 완료되기까지 4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슬픔과 기다림의 항구 팽목항.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쉬움과 함께 진도 군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진도에서 집으로 갈 수 그날까지 또 함께 해주실 거란 믿고 감사합니다. 진도군은 팽목항 방파제의 추모 깃발과 리본, 기다림의 등대 등은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팽목항 분향소는 정부와 세월호 가족의 논의를 거쳐 보존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동거차도 어민들이 세월호 인양 해역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름 유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해달라며 단체 행동을 벌였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동거차도 미역 양식 어민들이 어선을 나눠 타고 세월호 근처 해역에 모였습니다. 기름 유출 피해 보상과 세월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배에 써 붙였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10척과 고속단정을 투입해 어선들의 움직임을 저지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다. 어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한 뒤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상 못 받는 어민도 있고 그래요. 그 솔직히 뭐 정부를 이렇게 뭐 딱 뭐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동거차도 주민들은 세월호 선체가 사고역에서 벗어나면 보상 문제가 또다시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체가 옮겨지면 어업 피해 문제는 또다시 관심에서 멀어질 거란 걱정이 큽니다. 저 배 가져가버린 그 약속을 지키겠어요? 이 배 가기 전에 우리는 모든 해결을 지금 보려고. 정부는 그러나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뿐 어민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하이 살비지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어민들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요구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을 내일 정오까지 기다린 뒤 긍정적인 답변이 없으면 200척 어선을 동원해 2차 해상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5.18 유공자 자녀가 국가고시에서 다른 국가 유공자 자녀보다 더 많은 가산점을 받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5.18 왜곡 세력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탄핵 무효 집회.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한 여성이 이른바 3포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세대가 진짜 힘든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5.18 유공자의 자녀들이 모든 국가고시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있어 다른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고시에 5% 10% 가산점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특수 계급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만원 씨 역시 공무원 8, 90%가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5.18 유공자 자녀다. 이들은 자연산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5.18 유공자 자녀들은 다른 국가 유공자 자녀와 동일하게 5%의 가산점을 받고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선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광주시에 채용된 공무원 가운데 5.18 유공자 자녀는 9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0.8%에 그쳤습니다.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그 내란 행위를 틈만 있으면 그걸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편승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5월 단체는 집회에서 5.18 유공자를 폄훼한 시민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하루 4만 대가 넘는 차량이 다니던 광주 농성 지하차도가 20개월가량 전면 폐쇄된다. 교통 대란이 나겠죠. 그런데 한 달 뒤부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물에 잠기고 나는 광주 농성 지하차도가 오는 5월부터 차로를 전면 폐쇄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하차도의 양쪽 끝을 50m씩 늘려서 215m짜리 지하차도를 310m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현재 8%에서 5%로 낮아지게 됩니다.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여름철 침수 피해도 막고 사고 위험도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농성 지하차도는 하루 평균 4만 3천 대의 차가 오가는 곳입니다. 광주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왕복 4차선의 지하차도를 공사를 위해 전면 폐쇄했을 경우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공사 기간이 1년 9개월에 달할 정도로 길기까지 합니다. 광주시는 주변 이면 도로를 활용해 차량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뾰족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통제가 되지만은 그 주변 도로는 이제 개통이 되는데 그 주변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위도를 낼 것이냐 그런 것은 고민을 서로 완전히 고민해보고 거의 해소되면은 이제 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농성 지하차도 근처에는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지하차도 공사 구간이 또 있어서 혼잡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백운 고가를 철거하고 놓을 예정인 백운 지하차도의 경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함께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또 신세계 특급 호텔과 맞물려 광주시가 구상 중인 광천사거리 지하차도의 경우 서둘러 진행된다면 농성 지하차도 공사 구간과 공사 시기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 담당 책임자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쓴 혐의로 기소된 회계 책임자 49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쌓기용 마을 만들기 대신 지속가능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가 육성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100년이 된 나주 노안성당이 있는 이슬촌 마을에서는 10년째 소박한 성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작년에만 18,000여 명이 이 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주민들은 농촌 체험형 프로그램과 반찬 택배 사업 등을 통해서 연간 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공 노하우는 다름 아닌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입니다. 내일보다도 마을 일에 일단 우선적으로 함께하면 더 좋지라는 생각으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본인 일은 밤중에라도 하시지만 마을 일은 우선 나와서 하시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농어촌 정보화 마을 등 지역 공모 방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슬촌 마을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실적 쌓기용으로 전락해버린 마을 만들기 사업 대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한 마을 공동체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앙부처는 그걸 지원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 해체와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 만들기가 이번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4월 과학 나들이 어떠신가요? 과학의 달을 맞아서 국립광주과학관은 고대 그리스 과학기술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도르레와 피스톤처럼 현대기술의 바탕이 된 고대 과학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 박물관에서 복원한 과학기술 유물을 전시합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과 체험시설물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봄 과학축제인 비밀의 화원도 문을 여는데요. 다육식물 가꾸기, 씨앗 나누기 이벤트 등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집니다. 나루호가 발사됐던 고흥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서는 에어로켓 발사 체험 그리고 망원경 해시계 만들기 등 과학적 지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체험교실들이 운영됩니다. 조선대학교 과학문화교육사업단도 과학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과학문화초대석을 다음 달부터 진행하고요. 교육부가 주최하는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지역 예선이 다음 달 21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립니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재미난 과학의 원리들, 과학의 달을 맞아 하나씩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오리 농장의 병아리 입식 때 축사 정밀 검사를 통한 사전 입식 승인제가 강화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장흥 곡성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 같은 사전 입식 승인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입식 신청 농장의 방역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면 축사 시료를 제출해 검사를 의뢰하고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농장에서만 입식이 가능합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변화와 사건들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40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어떤 지역 정책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면밀한 분석 보도로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세월호 여파로 어민은 물론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타격이 많다며 후속 보도에 더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집회와 수급사 대표자 협의회 등은 광주 광산고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매각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지회 등은 금호타이어에 비해 자산도 취약하고 기술력도 뒤처지는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금호타이어와 사내 협력사의 미래를 암흑 속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고용이 보장된 합리적 매각을 촉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올 시즌 안전한 경기 진행과 우승을 바라는 기원제를 열었습니다.